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을 못 가고 집에 계속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남기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은 커플 상담과 신경생물학 그리고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인데요. 이 커플 상담과 신경생물학은 제목을 딱 처음 보았을 때 이 커플 상담, 대부분 부부 상담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상담 영역과 또 신경생물학이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게 되었고요.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는 이 제목 자체도 끌리지만 이 상처 입은 뇌가 세상을 보는 법이라는 부제에 더 마음이 뺏겼어요. 꼭 신경과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 마음을 다루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니즈를 200% 이상 충족시켜준 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 책은요, 철학, 의학, 그리고 신경과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촉망받는 그 젊은 신경과 의사인 엘레이저 스턴버그가 신경과학계의 어떤 최신 연구 결과들을 포함한 아주 방대한 뇌과학의 연구들을 근거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뇌의 그 각 영역들이 작동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렵지 않게 풀어갑니다. 이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지 좀 몇 가지 소개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 아무것도 못 보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또 태어나서 아무런 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선천성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환청을 듣는지 그리고 몽유병 환자의 뇌는 분명 계속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밤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으며 또 아침이 되면 왜 기억을 못하는지 또 다중인격의 경우 하나의 신체지만 각각의 인격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 각기 다른 인격들이 서로 다른 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인격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안경을 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시력이 다 다르니까. 근데 신체는 하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등등 이뿐 아니라 정말 많은 주제들을 통해서 뇌의 의식계와 무의식계라는 이 두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뇌의 의식계라는 표현은요. 주로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뇌 시스템을 말한다면 뇌의 무의식계라는 건 이제 주로 의식계가 막을 내리는 주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작동하는 뇌의 수동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뭐 잠을 자고 있는가 뭐 깨어있는가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서로 굉장히 자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꿈 중에서 자각몽이 있잖아요. 자각몽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는 의식계와 무의식계가 서로 다 작동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대뇌다리 한각증이라는 이 뇌 줄기의 손상으로 인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보다 더 선명한 영화 같은 그런 환각을 경험한대요. 보통 꿈은 렘 수면 상태에서 꾸는데 지금처럼 뇌의 의식계가 작동하고 있을 때라도 이 대뇌다리 환각증 환자들은 주변이 조금만 어두워지면 고장난 이 뇌 줄기로 인해서 뇌 시스템이 환각을 경험하도록 무의식계가 함께 확 작동을 해버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환각이라고 하면은 뭐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과 관련된 병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뇌 관련해서 전혀 문제없는 일반인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시각적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찰스 보니 증후군과 안톤 증후군이 한 예인데요. 눈에서 시각적 입력 신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도 시각을 담당하는 그 뇌 부위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입력 신호도 없이 어떻게 이 시각 담당 부위가 활성화되는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뇌 가소성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 감각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남아있는 다른 감각들 중 뭐 몇 가지가 더 선명해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민감성이 강해진 이 다른 감각계가 보낸 전기 신호를 예를 들면 그 당시 정원의 강한 꽃향기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나가는 차의 큰 경적 소리를 들었을 때 이 후각이나 청각 신호가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으로 흘러가서 시각적 환각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은 상실했어도
시각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의 영역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뇌는 생각보다 어디서 오는 신호인지 잘 구분을 못한대요. 아무리 슬픈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하하 이렇게 크게 웃으면 뇌는 행복한 곳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시각적 환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찰스 보니 증후군 환자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안톤 증후군 환자는 이 시각적 환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본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또 비슷하게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듣는 환청의 경우도 비슷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 첨부하고 싶은데 시간상 여러분이 읽어보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나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시각장애인이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감각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든 코로 들어오든 귀로 들어오든 이 뇌는 다른 감각 정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모형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력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상하고 또 꿈을 꾸기도 하고요. 즉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감각들을 통해 그린 이 세상을 꿈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에게 꿈을 꾼 후에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놀라운 건 이 그림을 그린 시각장애인은 뭐 태양이나 요트, 야자수 이런 새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선천성 시각장애인이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시각장애인이 꿈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뇌파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뇌파검사 같은 경우에 만일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핸드폰 번호가 뭐예요? 이런 질문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아도 바로 답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알파파가 기록된대요. 근데 만일 당신의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집 모양을 떠올리면서 즉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알파파 억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을 때 이 알파파 억제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꿈을 꿀 때 어떤 뇌파 기록이 나오는지 보았더니 알파파 억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은 뇌가 시각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고 또 꿈에서 보는 것을 시각화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또 의문점이 생겨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보는 그 꿈의 이미지와 또 일반인이 보는 꿈의 이미지가 아주 똑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정상인이 보는 이미지와 아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고유 버전으로 시각화된 이미지로 구성된 꿈을 꾸는 것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천성 시각장애인들이 꿈을 통해서 이미지를 경험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몇 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7살 이후에 시각장애인이 된 대부분은 꿈에서 정상인과 같은 이미지를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빠르고 길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방금 제가 나눠드린 내용은 이 책의 정말 일부에 속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 뇌를 살찌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제법 두꺼운데 너무 재밌어서 훅 읽혀요. 강추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다음 책 소개를 할게요. 커플 상담과 신경생물학인데 이 책도 너무 괜찮았어요. 피쉬베인이라는 그 미국의 저명한 임상심리학자가 저술한 책인데요. 부부 상담을 포함하는 가족 치료와 신경생물학이나 뇌과학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또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셨고 또 임상 경험도 풍부하셔서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역동에 뇌가 어떻게 작동했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담자로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를 알려주면서 이들의 이제 변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데요. 저자가 어떤 특정 치료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는 분이셔서 신경생물학적 접근뿐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치료 모델이나 이론적 개념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적용해서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 방대해서 이제 좀 큰 흐름만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부부가 문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난하기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반응하기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자기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 현장에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상담자가 재판관 역할을 해줘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특별히 뭐 학대나 폭력 같은 진짜 가해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둘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며 서로가 함께 이 불행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낸 것에 기여했다는 거죠. 신경생물학적 접근으로 보면은 이런 악순환되는 비난 게임에 기저하는 역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인간의 행동이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면 투쟁하거나 도망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삶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익숙한 방식대로. 이 말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신만의 생존 습관과 생존 전략대로인 거죠. 이런 투쟁과 도피 반응은 뇌 깊숙이 위치한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에 의해서 중재가 되는데요.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바로 경보를 울리고 투쟁 혹은 반응이라는 행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거의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고 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전전두엽을 사용해서 뭐 객관적으로 앞뒤 상황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뭐 의식적으로 배우자를 생각한 뒤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부부가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들의 이런 자동적인 반응과 행동을 함께 확인하고 또 서로 상호작용할 때 좀 더 전전두엽을 사용해서 의식적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뇌에 새겨진 이 과거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신경세포들이 아주 단단한 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어떤 새로운 신경망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고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이 부부의 여정을 정말 단계 단계별로 신경생물학이나 뇌 관련 지식들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첫 면담부터 상담 과정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 현재 부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특히 부부 상담자, 가족 상담자들은 정말 귀한 사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자가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든 커플이든 이 두 사람의 관계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다른 치료 모델이나 또 이론적 개념을 통해서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부부 상담, 가족 상담 공부하는 저로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추천하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신경과학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진 두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두 책 다 저한테는 성공적이었고 두 말 없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